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부산에 있는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관련 기관 평가 때마다 매번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될 만큼 정성으로 어르신을 돌봐온 스님이 계신데요. 아, 건강하시네요, 죽어요. 관음사 주지이자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 대표이사인 지현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아까 전에 스님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는 모습 네. 봤는데 네.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나 봐요? 예, 가능한 뭐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어르신들이 예, 예. 잘 주무셨는지 어디 네,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네. 뭐 그런 거예요. 대충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다 표정이 밝으시고 예. 또 말씀 분명하시고 그래요. 물론 치매가 좀 심하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좀 웃으면서 삽니다. 아, 우리 한인노인 요양원처럼 예. 한이잖아요. 예. 우리 한인노인 요양원은 2008년 소규모 시설로 개원했다가 2013년 이 건물을 지으면서 100인 시설, 99명 시설로 지금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가 깨끗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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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하고 다른 시설보다 시설을 좀 좋게 하고 넓게 하고 네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또 인상적인 게 스님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고 안아주시는 이제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그나 이제 오래되신 분이기도 하고 예. 또 평소에 여기는 아니라도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 만나면 반갑고 또 외로우니까 네네. 손을 꼭 잡고 그러죠.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은 10군데 정도의 산하기관을 둔 부산의 대표적인 복지법인인데요.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선두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인의 이제 중심사업으로 한 21년 전부터 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봉사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배출되신 분들이 한 1,700명 좀 넘어 되고요. 지금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도 몇백 명 됩니다. 또 호스피스 교육을 오랫동안 했던 인연으로 해서 2009년도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초대 협회장이 됐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한의로워야 되잖아요. 한의로부터 모든 행복이 시작되잖아요. 불법 공부도 한의로워야 되는 거죠. 스님과 함께 요양원 바로 옆에 있는 관음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님, 이제 관음사에 왔습니다. 요양원이랑 네. 관음사랑 거의 네. 붙어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한도량이죠. 예. 네, 한도량인데. 예, 스님. 그러면 스님 관음사는 언제쯤 오셨습니까? 제가 1989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예. 89년부터 지금까지 뭐 만 31년을 살았네요. 잠깐 살다 가기로 했는데 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잠깐이 3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 1940년 5월 5일에 창건된 관음사가 뭐 주지스님을 거치면서 조금씩 발전하다가 제 앞에 주지스님 법령스님이 네.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600평 정도 대지에 저를 마련했습니다. 요 원통 보전들 올라가는 뭐 저만큼 복화가 놓여져 있는 저만큼이 관음사 땅이었고 거기는 아니었습니다. 아, 네. 제가 와서 이제 그 뒤로 좀 매입도 하고 집도 짓고 복지사업도 하고 그래서 요양원 우리 여기 관음사 원통 보전 여기 수강 보전 우리 관음사 자성당 또 이게 종무소 또 밑에 이제 오간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음사 건물들이 예. 있고요. 관음사는 이제 제가 와서 옛날에 인사에서 살면서 그 절하는 것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행자 때부터 108배 하고 뭐 1000배도 하고 15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그래서 절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네. 신도들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로
또 이제 98년 또 우리 복지법인을 만들고 그해 가을에 송강사 유런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또 그렇게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2007년에는 율주로 유런장보다 위에 이제 직함을 갖고 지금까지 하면서 종단 고시위원 뭐 또 법계 저 뭐 계단위원 이런 이제 그런 그 일들도 하고 있고 다른 일들도 뭐 교육과 관계되는 일들은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 지금 너무 바쁘시겠어요. 교육도 하셔야 되고 이런 복지 사업도 하셔야 되고. 그러나 한 마음이니까. 예. 특별히 바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복지 사업에 대해 복지뿐만 예.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일들을요. 종합적으로 불자로서 해야 될 일. 보살로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보살도를 가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고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저에게 다가온다면은 전 뭐 거의 거절 안 하고 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즘 만들어졌지만요. 예예. 불교의 사상이 자비 사상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 자비를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게 한다면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린 포교고요. 청소년 포교고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가람사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뭐 또 공무원 불자 법회도 하고 또 교사 법회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또 퇴직하면은 자연스럽게 네네. 여기 와서 참여하게 되고 또 병들면은 요양원에 계시고 또 주간보호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인연 따라 자연스레 이어져 왔다는 지연 스님. 출가 수행자로서 보살도를 행하겠다는 원력이 없었다면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요? 잠시 관음사를 둘러본 다음 서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에 들어오니까 책이 참 많습니다. 계속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서 이렇게 책이 많으신가 봐요? 공부도 안 하면서 공연이 하는 채 보여주는 거지 모르죠. 뭐 좋아하시는 책이 있으세요? 저는 뭐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률론 3장은 이제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율장을 좀 봐야 이제 또 그쪽에 뭐 좀 하는 게 있으니까 율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초석서들,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요즘에 그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이나 예, 예. 또는 틱나탐스의 말씀, 대만의 또 성원대사의 말씀 이런 분들의 가르침도 제가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티벳 불교, 남방 불교, 뭐 이제 대만 불교 뭐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도 그렇고 출가 2년 출가 동기 요거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출가 2년 어릴 때 우리는 뭐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 자라났고 또 가끔 스님들이 오셔서 우리 집에 저 머물다 가시고 그랬던 인연들도 있고 또 우리도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또 절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절이 나무 집이 아니라 아 친근했네요. 예. 예. 스님 고향이 문경이라고 그러셨죠. 예. 문경 해곡사 쪽에 이제 예. 또 절을 많이 이뻐하던 스님이 계셔가지고 아. 그런데 거기 뭐 방학 때 가서 많이 지내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이제 자연스럽게 출가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겁니다. 어디로 출가하셨습니까? 원래 이제 제가 그 속리산 법조사에 조금 머물다가 예. 다시 집에 왔다가 법조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청화산 원적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지금 원적사라고 하는데 그 서암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런 밑에 가서 겨울 한철을
또 심부름도 하고 나무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때가요? 예. 예. 그래, 그러고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아. 봉계산 법주사 뒤에 중사담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 거기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불교 공부하고 있는데 저 은사 스님 되시는 분이 그 절에 이제 신도들하고 기도하러 오셨고 네. 그 인연으로 해서 저 스님 은사를 하라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은사 스님이 예불대 참회문이라고 해서 108참회한문을 주고 그것이 또 보현행음품과 같이 돼 있어서 매일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행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예불하고 바쁜 중에도 네. 그 108회를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했던 것이 평생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자 생활은 법조사에서 하고 은사스님은 송각사분을 모시고 또 삼위계 속에는 해인사사 하고 뭐 이런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해인사에서 주로 많이 했고요. 어떤 발심이나 뭐 이런 거 있었으셨을까요? 보현행음품을 많이 읽었고 예. 그래서 보현보살의 10대 행문이 나의 행문이 되기를 늘 발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인사에는 지자 월자 지월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윤화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출가하고 한 1년쯤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셨어요. 우리 뭐 20살짜리 우리들 만나도 항상 아주 겸손하게 인사를 받으시고 반말을 하시는 법이 없고요. 또 이제 성철스님 보름마다 법문하시는데 그 법문을 들으면서 뜻은 못 알아들어도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수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군대 갔다 와서 강원에 들어올 무렵에 유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네. 계율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예. 그 인연으로 해서 저도 이제 강원 졸업하면서 바로 유론으로 들어가게 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율주 스님이 일타 스님이셨는데, 네. 일타 스님이 제조감에 계시고, 예. 우리는 이제 밑에 극락암, 극락전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올라가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스님은 법문은 잘 하시니까, 예, 예. 인가 법문 듣고, 차도 좀 마시고, 뭐, 그러다 내려오고 그랬죠. 강원에서는, 보광 스님이 이제 강주 스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에게 중노릇의 기본에 대해서, 또 마음 씀씀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위에 계셔가지고 네. 불교 공부하는데 좀 힘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 큰 울타리가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샛길로 예.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네. 챙겨주셨으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네. 스님 출가하실 때 스님 형제분도 같이 이렇게 출가하신 건가요? 같이 출가한 거는 아니고요. 예. 제가 출가하게 되니까 네. 하나씩 둘씩 이제 그렇게 하나씩 따로 뭐 다른 인연으로 해서 또 출가했죠. 저하고 뭐 직접 인연은 아니고요. 그때도 출가한 게 뭐 어쩌면은 그 서암 스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옛날에 다 수행자 가족이었다고. 그래서 출가를 다 차례대로 하셨고 네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난 뒤에 예. 우리 부친도 또 출가를 하셨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은사 스님. 보자 성자. 예. 보성 스님이신데, 예. 얼마 전까지, 네. 송강서 방정 스님이셨고, 예. 금년 음력 정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은 법대로 사시는 분, 늘 정진해라 예. 하셨고, 또 은사 스님 옆방에서 이렇게 어쩌다 자게 되면은, 예. 항상 앉아 계셔요. 잠깐 누우셨다가도 30분도 안 돼서 또 앉아 계시고. 예, 예. 그래서 밤중에도 깨워갖고, 자꾸 또 뭘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법문도 해주시고, 예. 이야기 듣고 그랬었죠. 참 네. 큰 분이었다. 마음이 크고, 뜻이 크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네, 그러시고, 이제 산중에서도 어른이고, 종단에서도 어르신인데도, 행자 교육을 가는 데는 늘 그, 하소인부터 이렇게,
보셨고, 또 제가 행자교육원에 나가게 될 때는 뭐 시장 가가지고 그 행자들 맛있는 거 먹여야 된다고, 예, 예. 영양가 있는 거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장 가갖고 오시기도 하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출가자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늘 이제 출가는 새로움이잖아요. 네.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72년도에 출가했으니까 만 47년이 지났거든요. 예, 예. 48년 됐는데 아직도 아침마다 출가한, 날마다 출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출가하는 거죠. 네, 언제나 새로운 거죠. 세계로 네. 가는 거니까요. 또 출가를 이제 마음 먹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전 출가 이후로 누구하고 경쟁해 보질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남들이 별로 안 가고 싶은 자리로 갔었고, 가서 있다 보면 거기가 좋은 자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 안 하고 또 자유롭게 평화롭게 공평무사하게 자비를 쓸 수 있고 지혜를 쓸 수 있는 기회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지혜죠. 이런 지혜를 구하고 싶다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니까, 그저 남 말만 듣고 가서는 안 되고 깊이 깊이 사유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서 출가를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스승의 의지에서 출가해야 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출가 생활 자체가 평화로움의 지속, 또 평화로움의 발전, 행복이 발전해가는, 또 어떤 규율, 계율 속에서 또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출가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출가라는 스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봅니다. 출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불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일일 울신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연 스님은 경률론 3장과 참선수행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위한 명상 전문가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스님과 숲길을 걸으며 잠시 걷기 명상을 배워봤습니다.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이걸 이렇게 한 서너 번 반복을 하면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돼요. 떠있는 생각이 가라앉아야 맑은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은 몸과 호흡과 알아차림과 미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그럼 가장 편안한 그 되죠. 네 가지죠. 내 발걸음, 호흡, 미소, 알아차림.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죠. 그 출가를 하면은 자연히 수행에 전념할 수 있죠. 스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란 생각으로 잠시 걷기 명상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스님,
걷기 명상을 한번 해보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좋은데요. 매일매일 하면 더 좋겠죠. 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걷는 자체가 행복이니까 과거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현재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은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는 그럴 때 미소는 자연스럽게 번져 나오고 알아차림도 지속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명상의 실제적인 이익이죠. 그 스님께서 계율 공동체에 관해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스님들이 좀... 삶이 수행 예. 공동체잖아요. 예. 그 수행 공동체가 가는 어떤 규약, 규칙이 곧 그 뭐 비니법석이라고 하는 거, 비니라고 하는 건데요. 그 화합이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지키는 조약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계율에할 때 율이라고 하는 말을 비니 혹은 비나야라고 하는데 예. 그 비나야를 공부하는 모임, 그래서 비니법석, 그 비니법석 법회를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합니다. 우리 그 여기 관음사는 지계연불, 만일 수행도량 그래가지고 만일 동안 우리가 지계연불을 하기로 해서 1800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공부하면 행복해지고 네. 공부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니까 우리 행복을 지켜야지 불행을 만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건데 뭘 공부할 것인가? 예. 행복을 창조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행복을 창조하는 공부가 중요한 것이면 네. 불교는 상대적인 것을 뛰어나서 절대적인 것, 그래서 영원적인 것, 또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불법을 영원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럴 때 우리는 예. 공부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죠. 예. 선생님, 출가란 뭘까요? 예, 출가란 고통의 세계에서 네. 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세속의 집에서 절집으로 간다는 것은 고통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과 같은 경쟁의 세계에서 네. 평화로의 세계로 가는 인색한 세계에서 너그러움의 세계로 가는, 그래서 출가를 받아주신 이 부처님 가르침 성가, 그리고 은사선님과 많은 스승들, 많은 선지식들 다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속에서 불법을 수행하고 전법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생을 마감해야죠. 이것이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출가의 삶 자체가 함께 사는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출가 수행자로 50여 년 세월, 여전히 아침마다 출가하는 마음으로 시시각각 새로운 세계를 살아간다는 지연 스님. 모두가 행복한 수행 공동체를 꿈꾸며 스님은 오늘도 중생을 위해 자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걸어온 원력의 걸음 위에서 지혜와 나눔, 불교의 참된 정신이 앞으로도 환희롭게 피어날 겁니다.